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지난번에 베스 낚시를 잘 못해가지고 베스 낚시 서륙전 한번 하러 왔습니다. 이 놈의 외를 좀 다 잡아야지. 근데 혼자 오지 않았고요. 짜란. 좀 많이 잡혀? 아, 낚시 유튜브 왔으니까 이제 베스 씨 말라요. 야생 까망 채널 보니까 여기 많던데. 아, 그렇지. 근데 못 잡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뒤에 또 진짜 낚시 유튜버. 지금 빵이도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낚시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게 무슨 뭔지 아세요? 왜? 저분들에서 잘 잡혀서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낚시 너무 잘해가지고 한번 한수 배우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 오늘 한번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은 진짜 우연스럽게 여기서 만난 현지 전문가. 10년 하셨대요. 여기에서 나오는 베스 먹어도 되나요? 아, 네, 먹어도 된대. 먹어도 된대. 자, 그럼 바로 가시죠. 레고 레고 띠. 지금 현재 고수분께서 좋은 포인트 있다고 하는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 지금 입질 받았대요. 야, 바람 잘 쌉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입질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오! 잡았! 아, 빠졌어요, 빠졌어. 아, 첫 라이징을 확인했어요. 과연? 이게 뭐예요? 배트가 올라와서 사냥을. 사냥한 거. 야, 사정이라 그러면. 야, 뭔 사정이야, 사정은! 뭘. 아, 이게 왜 그래? 근데 이게 그, 산란기라고 하셔가지고. 난 옛날에 그게 나왔어. 야, 미쳤네. 깜짝 놀랐네. 사냥을 했구나. 매기 나왔습니다, 매기. 매기 피딩 타임인가 봐. 대봐봐. 야, 너랑 비슷해. 야, 그치. 형, 형, 진짜 짱이다. 야. 아, 나 준다. 방생. 놓자마자 바로 렁커가 이거 쳐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확 잡아버려야지. 그냥 손을 그냥 탁 넣어가지고 그냥 확 꺼내가지고. 자, 쥐어가라. 와, 그래, 손마. 여기 쏙 들어왔어요. 자, 드디어 1등. 아하! 자, 야생. 오늘은 바로 여기 연천에 왔는데요. 짜란! 신혜프입니다. 네, 좋다. 네, 이렇게 셋이서 요 어폭이 던지고 낚시도 하고.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디. 어폭이는 바로 요 유리 어폭이 40년 됐다고 해요. 아, 진짜로 40년 됐어요. 와, 대박이다. 오늘의 미끼입니다. 옥수수 보리 집어제. 보여줘, 보여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가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담가줄게요. 장어 들어와라, 장어. 오케이. 퉁발 아픈 진짜 깨져. 자, 두 번째 퉁발은 저 위에 돌 있는데 아까 많았다고 하니까 저 위에다 설치해줄게요. 하나는 양달, 하나는 웅달, 나는 달달. 지금부터는 이제 베스 낚시를 할 겁니다. 과연 누가 1등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명에서 제일 적게 잡는 사람이 밥 사기를 했어요. 소고기 가능? 형이야. 형님 감사,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근데 여기가 지금 농번기 뭐 이래가지고 물을 많이 뺐대요. 한번 보시면 원래는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었어요. 저기 검은 거 보이죠? 이렇게 많이 차 있었는데 다 뺀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베스가 많이 산다고 하니까 여기서 베스 낚시 해보겠습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세니 아빠가 이쪽에 새물 유입구가 좋다고 했거든요. 여기 새물 좋습니다. 새물이 콸콸콸 나오고 있어요. 저기 라이징이 있어요. 여기 라이징 보이거든요. 자, 천하대 제일 베스 낚시 대회가 지금 개최가 됐습니다. 아, 지금 1번 선수 채니 아빠 선수 지금 저 위에서 헤매고 있고요. 2번 선수 채니 엄마 선수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복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그리고 3번 선수 보고 선수 2호는 엄청 빠삭해요. 프로급이에요, 보고는. 그래서 3번 선수 또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4번 선수 또 어복하면 또 누굽니까?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까망. 바로 야생 까망의 그 어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해보자고. 오! 잡았다! 우와, 미쳤다! 우와! 우와, 지금 형수입니다. 우와! 빠졌어요? 아, 그러면 잡은 거 아니에요. 보고야, 뭐, 채비 뭐야? 그 지렁이 근처에 가운데 아, 그래, 오케이. 지금 지렁이 채비에 물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바로 지렁이로 바꾸겠습니다. 채니 아빠 어디 갔어? 집에 갔나? 아, 빠졌네. 아, 여러분, 어떡해, 이거. 아, 이거 새 신발인데. 빠져버렸어. 아, 모르겠다. 빠졌으니까 이제 모르겠다, 이제. 2판, 4판이요, 이제. 빠져라. 그렇지. 그렇지. 랜딩 못하면 꽝이야.
자, 지금 챙이 아빠 잡았는데. 자, 저기 한 마리 잡았거든요. 저 가운데 보이죠? 저거 근데 랜딩을 해야지 인정이기 때문에. 야! 아, 나이스! 자, 챙이 아빠 1등입니다. 1등. 아, 멋져. 역시 현지인이야. 아,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와. 야, 대박. 야. 야, 오늘 1등인데 완전? 야, 좋겠다. 한 마리에. 야. 어? 어? 뭐야? 오, 예! 오, 예! 득템! 오호! 요걸로 바로 체인지 해주겠습니다. 요거 진짜 좋거든요. 와, 대박. 야, 이 비싼 거를. 우와, 한 마리만 건져볼게요. 요게 왕우렁이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크다. 어, 난 저기 내려가서 할 거야. 저기 너무 좋아 보이거든. 인생은 도전이지. 물었다! 레디! 후후후! 예!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하! 물었다! 와, 살살 걸렸어요, 진짜로. 와, 놓칠 뻔했어. 반갑다. 야, 고맙다, 야. 와, 사이즈 좋은. 뱃습니다, 이게. 와, 자, 이렇게 낚시가 끝났습니다. 1등!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이유가 있었구만. 어디서 낚시한다는 사람. 근데 되게 요만한. 남자는 개수요. 야, 이만한 거 있어야지. 아니. 아, 제 거는 좀. 아, 그리고 저기 가고 있는 친구 있는데요. 저기 빵마리. 오늘 맛있는 거 저희 고구한테 얻어 먹어야지 뭐. 그래야지. 아, 오늘 맛있는 거 먹을게요. 자, 재밌게 낚시를 하고 이제 통발을 거들어 왔습니다. 통발에 뭐가 있을지 진짜. 아, 통발이 아니고 그거구나. 어폭이. 어폭이 거들어 왔는데요. 어떻게 많이 잡혔는지 한번 볼게요. 빨리 오라고. 아, 낚시 어렵다. 우와, 저거 깨지겠다. 야, 저것도 깨지. 반짝반짝 거려. 우와. 우와. 조심. 두 번째 어폭이 꺼내볼게요. 또 떨어지겠다. 오, 우와. 야, 진짜 대박이다. 자, 부어볼게요. 우와. 피르미는 이렇게 세로줄이 보이고, 눈위에 빨간색이 있구나. 와, 예쁘다. 얘 갈견이 순놈인가봐요. 혼인색이 올라와서 그런지 진짜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엄청 좋아요. 얘네들은 저희가 이제 배스 잡은 거 있기 때문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물 열어주고 다 살려줄게요. 어, 진짜 큰데 돌고기. 아, 이거보다 더 큰 거 봤어요. 자, 요거는 바로 여기서 손질해줄게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손질하면 혼나요. 형, 이거 뭐예요? 배알. 아, 배알? 배알 꼴린다. 요거 한 마리 잡으면 몇천 마리 퇴치하는 겁니다. 피까지 다 해서 손질을 해주고요. 이거 형님 집에서 했으면 형수님한테 쫓겨났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야. 우리 집이 아니야. 쫓겨나고 싶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얼음에다 넣어주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집에 가서 봐요.